자, 오늘 게임은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 데모입니다. 새로운 별의 컵이 시리즈죠. 3월 20 며칠? 그때 나오는데 데모가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와일드 모드, 봄바람 모드? 체력이 넉넉함으로 액션이 서툰 사람에게 추천. 다소 와일드한 난이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별의 컵이 보상으로 코인스타를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지. 네. 와일드한 나한테 딱이지. 스타도 많이 주고. 구독 감사합니다, 개피아님. 뭐야? 별 타고 다니네. 어? 또 쳐들어온 거야? 갑자기 날씨가 안 좋은데 거기서 뭐야? 하늘에 별이 생겼어. 어? 거기 누군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허비가 나가신다. 다들 빨려 들어가네. 컵이 참을 수 없지.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빨아야 되거든. 자기 입속에 넣어야 되는 것을 쟤네가 가져가다니 용서할 수 없다. 뭐야? 이 세계로 온 건가 본데? 뭔가 이상한 포탈 타고 이 세계로 온 것 같은데요. 이 세계 이상한 무인 들어왔네. 다 먹자 먹어. 다 빨아들여. 거비. 아, 여기서 움직이는 거네. 꽃게다 빨아들여. 도망갔네. 커비의 무서운 점, 모든 걸 빨아들일 수 있다. 다 먹어버릴 수 있다. 맛없는 건 뱉어야지. 심지어 빨아들인 다음에 흡수해가지고 그 녀석의 능력을 내가 쓸 수 있어요. 마치 마인부 셀 같은 녀석이죠. 지금 보시면 색깔도 마인부랑 똑같습니다. 귀여운 얼굴 안에 감춰져 있는 추악한 모습은 아니에요, 어린이 여러분들. 혹시 보고 있다면 어린이 여러분들은 점프. 어린이 채널은 아니에요. 우리 방은 12세 이상부터. 이거 뭐야? 아, 돈이구나. 따 빨아들이기. 빨아들여서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커비의 장점인 공기를 머금어서 하늘을 날릴 수 있죠. 그래서 낙사할 일이 별로 없다. 어? 먹었다. 이걸로 이용할 수도 있고 먹어서 뱉을 수도 있고요. 저렇게 아무 능력 없는 얘들은 흡수하지 않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뺐지. 와, 아, 이 무인도 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도시네, 도시. 근데 도시가 왜 망했죠? 미래인가? 그 미래인데 망한 미래인가 봐. 큰 빌딩이 다 풀로 뒤덮였어. 어? 저 녀석은 빨아들여서 변신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너와 나는 이제 영원히 함께야. 그러면은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쓸 수 있는데 이번에 필살기를 얼마나 많이 쓸까? 시리즈마다 막 이제 되게 필살기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걸로 막 심지어 커비는 격투게임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버리려면 어떻게 되지? 원래 옛날에 버릴 수 있었는데? 밑으로 해서 버리던가? 일단은 튜토리얼에서 시키는 대로 합시다. 오, 큰 왕별. 왕별 10원짜리인가? 공중에 뜨기. 어, 이거 뭐냐? 피가 찼네요. 자양 강장제 같은 건가? 사실 이 저거 사다리도 필요 없는 거 아니? 근데 타야 돼. 어? 다른 녀석이 있다. 능력 버리기 Y에요. 꼭 눌러서 칼 능력 버리고 폭탄맨을 흡수하겠습니다. 원래 맨날 있던 폭탄맨. 이거 막 커맨드도 있고 그랬는데 필살 같은 거 없나? 안 터지니 저거. 왜 저거 안 터져? 맞춰야 터지네. 뭐 터지는 버튼이 따로 있나? 부딪히면 알아서 터지는 건가? 코비는 낙사당 같은 거 안 당한다고? 어? 당근. 당근 뭐지? 볼까? 슈? 여기는 뭐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 자동차에 웬 귀여운 개들이? 다 먹어버리겠다. 어, 뭐야 이 녀석. 아, 어, 뭐야. 모르고 차까지. 뭔가 효과음이 없는 것 같다. 대물 없나? 다 먹어버리다가 차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와, 나 지금 배 찢어짐. 이제는 차까지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오, 점프하고 배식까지. 하구만. 뒤에 다리. 뒤에 다리 달려 있어. 뒤에 배만 찢어진 건가? 아, 이런데 보실 수 있군요. 와. 탱크 같은 것도 이제 먹을 수 있나? 뭐야, 레이싱 됐다. 레이싱 가능이다. 어? 뭐야 이거. 레이싱 가능이네요. 아, 이상한 빨간 거 먹었다. 그대로 가는 거야. 잠깐만, 뒤에 왠지 아이템 있을 것 같아. 왠지 공간이 있었거든. 아, 없어. 오. 더 큰 도시로 가네. 대시가 무한인데요? 이걸로 보스 잡으면 쉽겠다. 뭐야? 아, 친구들 잡혀갔어. 내 음식을 잡아가다니. 저 까마귀들은 뭐지? 오케이. 와, 뭐야? 자동차 번쩍번쩍한 거 봐. 커비에 위액이 묻었어. 다시 변신 가능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어, 아, 이거 폭탄맨 그대로네? 자동차는 변신한 거랑 상관없이 또 먹을 수 있나 본데요? 보스전인가? 아무것도 없네. 강아지는 어디 갔냐고? 아, 먹었던 세 개의 강아지요? 저기 있네요. 네. 저한테 귀엽게 보여도 지금 우리 친구들을 잡아가는 나쁜 녀석들이에요. 지금 까마귀랑 편 먹고. 저거 봐. 저 악당의 충실한 하수인.
그건 뭐지? 얘는 뭐야? 박쥐인가? 아, 잡으려고. 어, 잡았다. 박쥐야 뭐야? 뭐야? 녀석들 들켰다. 정의 용사인 내가 나갔습니다. 이거 뭐야? 계속 오는 건가? 카드. 구해 구해. 풀렸다. 이 친구는 뭔데? 아, 오랜만에 본다. 커비 춤 있어. 깨면 나오는 거. 띠디디디디디.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그 아이들 웨이들 디들은 납치되고 말았지. 웨이들 디? 마을에 숙약할 때마다 다같이 힘을 합쳐 싸웠지만 결국에 나 혼자 남고 말았어. 더 늦기 전에 구하러 가야 돼. 웨이들 디? 이거 왜 누가 납치해 간 거야? 뭐? 날 도와주겠다고? 정말 고마워. 너는 커비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알았지? 난 에피린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어떻게? 같이 다니는 건가? 얘를 한번 빨아들여볼까? 가자, 에피린. 다음, 초원의 빌딩. 뭐야? 깜짝이야. 끝난 줄 알았네. 데모라서 끝난 줄. 한 스테이 더 있겠지. 설마 너무 짧은데 그러면. 어? 에피린 우리 편 됐어요. 뭐 기능 없나? 아, 배터리가. 색깔 부메랑맨이다. 원래 3G에서 항상 나왔던 것. 이번 작품은 커맨드는 없나? 막 커맨드 입력하면 아도겐 막 이런 거 입력하면은 막 기술 나가고 위 아래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얘기가 없네. 그때는 횡으로 이동해서 튤립 원숭이 뭐야 업적 같은 것도 있네. 점프랑 중심 그런 거 없는데? 초록색깔 초록. 어? 쟤 먹어볼걸 그랬나? 이건 뭐지? 아하, 이걸로 먹을 수 있고 부메랑으로. 여기저기에 쓰레기 같은 게 떨어져 있어. 지구는 쓰레기로 망해버린 걸까? 아! 자판기 먹을 수 있네요. 이번에는 먹는 걸로 가기로 했나보다. 자판기로 변신! 샤샥! 샤샥! 캔샷! 어휴, 저 아까운 거 저거. 아이고, 아까워라. 받아라! 콜라! 웰치스 발사! 아, 물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것도 공격되네. 오, 돈이 쌓여있어. 뭐야, 난 부자야. 이거 뭐야, 먹을 수 있나? 어,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아, 나 8발 있어. 품절되네 형. 너무 많은 말이 안되니까 먹어야 돼. 품절돼. 그러면 만약에 저게 깜빡거리잖아. 없어지면 나 어떻게 되는 거임? 어? 어? 막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거리마다 쓰레기가 있었던 거구나. 그 주워 가지고 충전하라고. 안 나와. 점프도 안 되는데. 없나 쓰레기? 나 망했다. 그래, 사실 계속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지. 리얼하구만.
그냥 나오면 돼. 올라가 볼게요. 저건 뭐지? 캡슐? 가짜 캡슐 아닙니까? 뭐야? 어, 길이 생겼다. 저기 보스 같은 게 있어. 날면 돼. 공격할 게 없는데. 저 왕따식을 뭐냐? 어? 안녕, 갈게! 안 잡아도 되잖아? 안녕, 안녕. 너네 못 날지? 어, 근데 쟤 잡아야 되는데. 흡수해야 되는데. 이건 안 먹어지나? 이거 대포도 먹어질 텐데, 안 먹어지나? 우와, 강아지. 공격! 여기 밑에 뽑을 수 없나? 다 무거워. 무거워지는 게 없어. 꽃갈콘 먹었다. 삼각 머금기. 아! 착! 이게 뭐야? 어? 칵! 부셔. 삼각. 이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바닥에 뭐 찍을 거 있으면은 찍을만 한 듯. 이거, 이런 거 찍어지나? 센데? 오, 찍어지네. 이리 와. 맞아. 아, 쟤 흡수해야 되는데. 어, 저 자리에 있다. 뚫는 자리가. 팍! 어, 뭐야? 뭘 먹었어? 덤비는 거야? 강하다. 돈은 못 참아. 황소, 덤벼. 아, 보스도 아니네. 어, 꽃가코는 못 참지. 안 되네. 맛있고. 뭐 여기 더 보셔진다 뭐지? 숨겨진 캠 같은 건가? 여기서 잠깐 뱉어볼게. 왜냐면 여기 위에도, 아, 위에는 못 가나? 아, 너 가챠 먹었어. 저 가챠 두 개 먹었거든요? 어디서 쓰는 거야? 저거 어디다, 어디서 써가지고 뽑는 거 같은데, 그쵸? 가챠 저거 동그란 걸 뭐라 그러지? 사다리 못하네. 아, 보스다. 뭔가, 뭔가. 응? 아, 고르게 해주는 거구나. 이게 뭐지? 부메랑? 칼로 하고 싶은데 부메랑으로 하지 뭐. 원래부터 보스 전엔 두 개 고르게 해주는 게 국룰이거든. 어, 와일드 에지 보스예요? 이거 안 먹, 아, 이거 공격이다. 이거 빨아 먹어서 공격하는 거야. 너무 느리고? 무기가 없을 경우. 어? 방패 가신데? 느려 떠졌죠? 척, 척, 척. 이거 버리면. 아, 맞다. 쟤 먹어야 되나? 뭐야, 능력도 없네. 방패 능력 주지. 웨이들디 구출하기 1개. 두 마리가 더 있는데 숨겨놨나?
톡! 아직 안 끝났구나. 어, 통닭은 뭘까요? 핀가? 아. 각도, 삼각도가 좋은데? 딜이, 딜이 약해. 야채 먹으세요. 야채 먹으면 피가 찬답니다. 어? 가차 머신이다. 나 두 개 먹었잖아, 그치? 잠깐만. 먹어지는 거? 아, 이 안에 있구나. 왜 그러지? 난 또 내가 아까 먹은 거 여기서 뽑는다고. 뽑기 머신인 줄 알았네. 여기 뭐가 빛나는데? 아, 갑자기 뭐가 나왔네. 가자고. 아, 뭐야 저걸? 먹어보자. 안 먹어지네. 여기 뭐 또 빛난다. 아하. 가자고. 위에 뭐가 또 있어.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얘 잡은 뭐 주나? 뭐야? 아, 각도가 여기 걸려있네. 저걸로 저기 찍으라고, 거북이. 아! 야, 웃긴 게 칼에다가 꼬깔콘이라 머리는 꼬깔콘을 썼네요. 여기를 찍어. 아니, 여기에 왜 들디가? 거북이를 죽였는데 도나치가 나오네. 덤빌사람. 여기 길 아닌가? 나와. 이렇게 생긴 데 아닌가 보네. 이거 뭐야? 저 녀석 나름 센 녀석인데, 각도 앞에서 안 되죠. 와, 뭐야? 뭐지? 빈 딤비 없는데? 도망가, 도망가. 야, 여기도 돼? 뭐야, 저거. 지금이다. 가자. 아이, 아이, 아이. 가자. 이쪽으로 가야겠다. 무거워가지고 몸이. 푹 들어갔네. 다 구했다. 춤춰야지. 클리어. 다 구했네. 튤립 두 개 더 할 걸. 그냥 왔는데.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돈 더 주나? 어, 가짜 두 개 주셨죠? 어? 뭐야, 커비 삼성은? 팝스타 3국에 났다가 난 수수께끼에 소용돌이 휩쓸려 새로운 세계로 떨어진 커비. 소용돌이 속에서 신기한 힘에 눈을 뜬 커비는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며 새로운 발견을 가득한 모험을 떠난다. 신기한 힘이 아니고 그냥 더 먹은 거잖아. 더 큰 거 먹은 거 아니야? 어, 자동차. 먹은 거 나온다. 뭐지 이건? 자동차 숍의 간판.
아, 건설업까지 겸하고 있다. 수집요소인가? 아, 이제 진짜 진정한 보스 스테이지인가 본데 못 참아. 아이고 아이고, 자꾸 취소를 누르네. 야, 이거 와일드가 이 정도인데 봄바람은 얼마나 쉽다는 거야. 아직까지 난이도 쉽네. 원래 커비가 난이도가 쉬운 듯 하면서 어떤 특정 보스들은 진짜 게임 잘하는 사람이 해도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판도 많이 있거든. 제가 커비 시리즈를 많이는 안 해봤는데 몇 개 해봤을 때 은근 어려운 판들이 있어. 데모라서 좀 쉽게 만들었을지도. 저기에 바나나가 저렇게 많이? 뭐지 저 바나나는? 다 먹고 하나 남았다. 어? 여기 X 표시가 있어. 커비 금지인가? 여기다 뭐 쌓아야 되나? 어? 뭐야? 아, 고르는 건가 봐. 아, 아, 얼음, 얼음쟁이. 옛날 거 다 있네, 기술. 피살기 같은 건 없어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뭐, 있네? 얼음쟁이. 잠깐, 폭탄도 해봐야지. 이거는 아까 얼음대기는 그냥 이거였네. 이거 뭐지 근데? 막긴가? 막긴가 봐. 어? 모아서? 모으는 공격 있네. 모으는 공격. 원래 위, 아래 이런 거 있었는데. 오, 뭐야 저거. 고수가 생겼네. 어, 컵이 잡혔다. 힘들어. 어, 저기 개가 있네. 강철 팔짐승 고르르 몸바. 제 생각에는 이거 능력을 버리고 저거 튕겼을 때 나오는 거 먹어가지고 공격. 이게 더 낫겠네. 원거리 공격이 이렇게. 어디서 저렇게 돌을 뽑아내는 거야? 다 임마. 팍! 두 개라니까 데미 더 세죠? 두 개다. 세 개 가득? 팍! 잘못 쐈다. 연속 공격이다. 두 개짜리 간다. 화났네. 멋있어? 잘 봤습니다. 어지럽지? 공격이다. 두 대 남았나? 등치 값을 못하는구만. 야가구만. 끝난 거야?
짧다. 체험판이라 좀 쉽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프레젠트 키워드를 받았다. 제품판에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다. 웨이들 디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컵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제품판에서 한창 신나는 모험이 기다린다. 불도 먹을 수 있고 수영도 하고 개성적인 카피 능력도 잔뜩 있어. 뭐야 저거? 고슴도치가 생겼네? 뭐야, 두더지도 있고. 어? 머금기 변형 비행기도 있어. 아 뭐야, 롤러코스터였어? 뭐야 저거? 에? 어 뭐야 저거? 별걸 다 먹네. 조이콘을 아니면 친구랑 할 수 있다. 어 대담한 헬리콥터 2인용 가능. 애들을 구하기 시작하면은 마을이 발전해서 아 식당 같은 것도 생기는군요. 그 다음에 낚시 가차. 마을인가봐. 마을 막 돌아다니네. 이번에 카피 능력도 진화한다. 아 검인데 더 큰 대검을 파워업 시킬 수 있네요. 아 와 뭐야 저거. 좀 더 디테일해졌네. 검을 더 세게 강화할 수 있겠네. 어쩐지 기술이 없더라. 기술 모으기밖에 없더라고. 납치당한 웨이들 띠들. 오 저긴 좀 빡세 보이네. 비스트 군단의 침략. 어 가짜다. 어 야옹이. 어 쟤는 원래 친구인데. 옛날에 적이었다 친구였던 애 아니야? 또 적이야? 쟤도 펭귄이 쟤도 또 적됐어? 쿠퍼 같은 건가? 제 이름이 뭐였죠? 저 펭귄 같은 애가? 이렇게 됐구나. 제품판을 기대해주세요. 진화한 이런 것 좀 맛보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초반은 너무 짧고 너무 원래 기본 능력만 알 수가 있네. 그냥 자동차 변신 정도. 이거 뭐 무기 진화라든지 새로운 진화가 되게 많이 생겼네요. 다시 하면 진화 맛볼 수 있다고? 어떻게? 맛보기 가능하다고? 어? 할 수 있네? 아 그래 그거 해볼 수 있게 해야지. 능력 진화. 아 진화한 능력으로 돼있대. 여기로 가보자고. 해봐 해봐. 무슨 능력이 갖고 있는데. 망고풍님 빠꼬미님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알 수 있나? 무기 주세요. 무기 주세요. 아까 무기 어디 2층에 있었나? 저쪽에 그리고 또 X가 있는데. 아 이 녀석들 잡아서 여기다 뱉어봤어야 되는데. 먹을 게 있는 것 같거든? 메네네 이리 와봐. 이거 저기 맞춰보자.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맞추면 뭐 줄 것 같이 생겨가지고. 하나 놓쳤네. 한 번에 다 먹고 싶었는데. 여기도 뭐 하나 있잖아, 그치? 아 여기 있다. 오 바뀌었네요, 진짜로.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만드네? 곰 만드네. 얼음 그대로고. 그다음 따다리 누르면. 와 뭐야 이런 기능이 생겼고. 이건 뭐지? 폭탄이 바뀌었나봐. 어? 무슨 이상한 방사능 폭탄으로 바뀜. 어 광역으로 바뀌네. 다른 기능 뭐 있지? 어 연결됐다.
연결됐어. 한 번에 터지나봐. 아, 체인 공격 가능. 어허. 근데 여기 무기 3개밖에 없어가지고 8. 오, 휑휑 거리네. 휑휑 모으면? 진짜 대검 됐네. 모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통 파 이렇게. 다른 무기 없나? 특대검. 이거 딜 한번 볼까요? 딜 얼마 나오나? 부메랑 같은 거. 근데 나온 것 중에 뭐뭐 있죠? 부메랑. 기도 있네. 아, 너무 구려. 타이밍 맞추기 너무 힘들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느려가지고 타이밍 잘 안 나오는데 데미지가 세져야 될 텐데. 아니 모을 시간이 없어. 아, 찍으라 그러네.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맞출 시간이 없네. 데미지 좀 보고 싶은데. 지금이다. 아, 들어간 건가요? 한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평타로 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딜레이가 너무 심해. 때려보셈. 아 진짜 집니다. 지금이다. 아 거기서 어 그러기야. 그러게. 아! 너 얼굴 때려가지고 그루기 만드는 게 낫겠는데? 아, 아 도망가! 나 한 대만 맞으면 죽네? 지금 그루기일 거야, 아마. 확! 근데 뭐, 되게 세진 않아? 어, 이게 오히려 점프 공격이 더 나은데? 딜 비슷한데요, 점프 공격? 그러니까 점프해서 날라가지고 두두두두 하면 되게 많이 때리는데? 롤링 점프 공이 더 나아. 모은 거에 비해서는 데미지가 기대된다. 애들링? 애들링 좀 다를 거야 아마. 3월 25일 3월 25일 날 나오네요. 재밌었고요.